그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일 거면 아니면은 느끼들 못하겠지. 지금 민족주의 얘기를 하고, 예. 우리가 언제 이렇게 구박 살고 빠졌느냐, 해방돼야 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서 독립운동을 하게끔 되버리지. 나라를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토교대를 갔습니다. 그 영하 50도, 60도 들어가면 단 저기 얼음이 돼서 말이야 움직이질 못해요. 그 인간 처벌 안 해. 물 같은 거 붙이냐, 얼굴 다 불불불불해냐. 또 심지어는 이제 여기 어떤 분 그 고춧가루까지 넣어가지고서 뭐. 그렇게 다들 서로 울고 야단 법석이야. 그 김구 선생의 눈에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 찬 밥, 더운 밥 다 밟아봐서 다 먹어보고 그 애국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나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